일단은 대충 이 밀가루를 풀어야 된대요. 잘 되지 않나 이게? 오, 잘하시네. 그래? 이거 못하는 바보가 어딨어요? 신장만 풀어야 된다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면 된대요. 이걸 내가 어떻게 산 계란인데. 제가 하는 일이 뭐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누가 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심으로 이거 할 때 제가 좀 안 좋은 사람을 생각하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자두 씨. 미안 친구. 예쁘게? 어, 됐어요. 됐죠? 오. 야, 예쁘다. 와, 고급 레스토랑에 나오는 돈가스같이 생겼다. 자, 오븐에 들어가서 잘 익어라. 오븐에 들어간 반죽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 아이고. 어? 뭐야? 뭐야, 찐빵이잖아. 찐빵인지 핫도그인지 정체불명의 덩어리를 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전자레인지에 그냥 저희가 즐겨쳤는 전자레인지에 밥도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고 국도 데펴 먹잖아요. 이거 뭐 못하겠습니까? 뭐 일단 눈에 보이니까 일단 한번 시작해보죠. 전자레인지에 들어간 덩어리 이번에 뭐가 돼서 나올까요? 어, 빵처럼 따뜻해졌죠. 마치 이거는 지금 소금빵이 됐는데요? 네, 소금빵이. 소금빵이 됐어요. 어, 벌써 굳은 거야? 어머. 얼굴 파야 되는데 큰일 났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눈썹이에요. 그분을 닮은 쿠키 아닌 소금빵과 같은 뭐 이상한 케이크. 왜냐면요, 일단 저 되게 어려울 때 항상 저에게 웃음을 줬던 분이세요. 또 여러 가지 고민 얘기도 많이 들어주는 좋은 형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또 제가 받들어 모신 형이니까 오늘 이 만 원의 행복, 천 원의 만찬을 그분께 바치도록 할 거예요. 이 켠의 천 원의 만찬 주인공은 바로 밤늦도록 촬영 중이던 만 원의 행복 전 MC 정형돈. 이거 만 원의 불행 아니야? 만 원의 불행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 왔어? 아, 형한테 천 원의 만찬을 준비했어요. 그 천 원의 만찬 음식이 형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안 볼게. 엄마야. 뭐가 뭐 질질 끈다. 이게 형이랑 짜잔. 아, 그럼요. 이렇게 친한 동생이 생각지도 못하고 이제 천 원에 만찬을 해줬으니까 너무 고맙네요. 감사히 먹을게. 아, 고맙다 야. 늦은 시간 요기하세요. 이 켠의 요리를 맛본 형돈의 반응은? 오, 내가 왜 이렇게 미안하지? 어디 놀이? 어디 놀이? 봐봐. 안 익은 거다. 빵. 고맙다. 어쨌든 마음을 너무 고맙게 받을게.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하나 들고 다녀. 딱 몰래라 갖고 도중에 딱 놓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거는 빠져도 웃기고 안 빠져도 웃기다고. 어? 깜짝스럽게 웃고 자연스럽게 웃기잖아.